합정역 일대에 335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. 마포구에서 마련한 근대사 뱃길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건데요. 집결지 또한 조선시대 한강의 주요 나루터였던 양화진이 위치했던 곳입니다.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그 뱃길이 폐쇄가 되고 나서 한 100여 년간 운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요. 바로 이 양화진이 갖고 있던 조선의 3대 나루터이기도 하고 그 서양의 모든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내부의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교역로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 양화진의 어떤 그런 역사적 문화적 그런 그 원래 그런 가치들을 좀 복원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. 먼저 도보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절두산 순교성지. 병인 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들을 참수시킨 아픈 역사의 흔적을 보고 듣습니다. 뱃길 탐방답게 본격적으로 배를 타러 이동하는데요. 옛 나루터 영역에 위치한 기존 선착장 시설을 활용한 잠두봉 선착장. 옛 뱃길 그대로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. 올 상반기 4월 한 달간 진행하는 동안 이미 높은 호응을 얻어 하반기의 관심은 더 뜨거운데요.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아까 그림 보셨죠?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물살을 가르는 동안에도 근대 사업 유산인 당인리 발전소와 자연 유산인 밤섬 등 놓칠 수 없는 명소들을 지나쳐가고 참가한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뱃길을 즐깁니다. 국민으로서 마포의 발전상을 알아볼 수 있고 역사적인 모습도 돌아볼 다시 수 볼 있고, 있고. 또 뭐 시민 의식을 갖는 거죠. 본래 선유봉이라는 봉우리 섬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개발로 인해 깎여나간 아픔을 간직한 선유도도 또 한 곳의 근대 유산입니다. 평상시에는 한강변에 살고 있지만 한강을 이렇게 나와서 배를 타고 한강변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기가 쉽지 않은데요. 오늘 이제 뱃길을 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밤섬이랑 당인리 발전소 또는 또 선유도를 둘러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잊고 있던 오래전 뱃길을 따라가며 곳곳에 귀중한 보물을 찾아본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.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